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정무시장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역삼나길 걷기 대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걷기 좋은 날씨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오후가 되면 아마 이 광화문 광장 일대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실 것 같아서 시간적으로도 오전에 일찍 모이셔서 같이 청계천을 걷고 또 역사를, 우리의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걷는 이 행사의 시간도 장소도 참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곳곳을 둘러보면 최근에 참 걷고 뛰는 시민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단순하게 걷는 것을 넘어서 서울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의 상징들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 서울의 곳곳을 둘러보면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오는 전 세계 시민들이 서울의 매력을 또 한껏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좋은 서울의 모습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걸으면서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좋은 행사를 함께 마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 얼마나 걷기 진심인 도시인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보는데 그 대표적인 히트 정책이 바로 손목닥터 9988입니다. 혹시 손목닥터 9988을 사용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거의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손목닥터 9988 정책을 잘 모르시면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물어보셔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면서 서울시의 좋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 도움이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하루에 8,000보 이상을 걸으면 매일 200포인트씩 시민들께 건강하게 돌려드리는 서울시의 대표 상품인데요. 걷기 위한 시민들을 위해서 걷는 습관을 들이는 정책이 벌써 서울 시민들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열심히 한 달을 걸으면 만 포인트 가까이 되는 돈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시의 대표 정책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좋은 날씨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서울의 역사 문화를 즐기면서 또 손목닥터 9988과 함께 오늘 멋진 행사 되시길 바라고요. 내년에도 또 그 후년에도 이 좋은 행사들이 더 널리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도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